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매화 구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매화는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 그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당연히 매화를 그리는 비결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렇게 광하면서도 이치가 있어야 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미친 듯 그림이지만 거기에는 가지의 이치가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 무조건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가지가 나더라도, 이치가 뻗어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야, 그리고 또 이렇게 해놓고 이 원근이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앞에 거라고 그러면 뒤에 거는 조금 더 여리게 해서 뒤쪽으로 좀 보내줘야 돼요. 이것을 원근이 분명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난초든 매화든 중요한 것, 원근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냥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또 한번 가도록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앞나무와 뒷나무에 정확한 분별이 있죠. 그렇죠? 이 매화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귀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은 사면이에요. 가지가 한 방향으로만 가면 안 되고 가지나 줄기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하나 싹 뻗어주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원근이 분명하고 광이 유리, 미친 듯 하면서도 조리가 있어야 돼. 아무렇게나 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세분 장단이 있어요. 형세의 길고 짧음이 있어야 돼. 어디는 길고 어디는 짧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태유 조세라고 그래서 택점을 크게도 그리고 이렇게 크게도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게도 그려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태점에 진하고 작고 여리고 한 이런 맛도 같이 있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이렇게 큰 것만 있으면 안 되고 또 크고 거친 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는 득이라고 그래서 해묵음과 여림을 적당하게 있어야 돼. 이렇게 늙은 가지가 있다면 거기에서 새로 난 가지들이 같이 있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결입니다. 매화 가지 하나를 쳐도 구결이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건데, 일단 매화 가지의 구결을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적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광이 미친 듯이 붓질을 하더라도 이치가 있어야 돼. 무슨 이야기냐면, 나뭇가지가 나는 이치가 있어야 되고, 이 가지는 워낙은 새로운 게 하나 탁 오면 거기에서 세 가지로 났다가 한 가지가 죽고 가장 긴 가지에서 다시 세 가지가 나죠. 이런 이치를 분명히 기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원근이 분명해야 돼요. 원근이. 이 원근이 표시가 안 되면 이것은, 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림 그리는 데에서 원근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는 마치 앞과 뒤를 분간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그 다음에 지간이 됐든 지가 됐든 간에 가지는 분명하게 나뉘어야 돼요. 어디로? 사면으로. 한 곳으로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도 가고 열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새의
형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기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에는 장단이 있어야 됩니다. 세분 장단, 길고 짧은 어떤 것이 있어야지 길기만 하고 짧기만 해서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소홀히 하기 쉬운 태점에 어떻게 알아? 태점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세가 있게 하라고 그랬죠. 거친 거나 큰 거, 그리고 작은 것도 있고 세밀한 것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이 다섯 번째라면 여섯 번째가 노지나 이 노나 눈 새로이 막난 가지나 노눈이 득이를 해야 돼. 이치를 마땅히 얻어야 돼. 이 이치를 얻지 못하고 그냥 한 번에 잘못 탁 해버리면 이 가지를 그리는 이치가 아니죠. 제가 이런 구결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매화를 그림에 있어도 분명하게 이렇게 지간과 그 다음에 꽃에 있어서 구결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치를 터득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겠죠. 야, 관이 유리다. 미친 듯이 줄기가 갑자기 휘몰아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치가 있어야 되고 원근이 있어야 돼요. 그죠? 가깝고 먼 것이 있어야 되고 지는 이 가지는 이쪽으로만 뻗어나가거나 처지기만 해도 안 되고 사우사방으로 어디든 갈수 있어야 되고 기세는 분명하게 거친 기세로 몰아치다가도 짧게 마무리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태점에는 이리 거칠고 큰 거와 작은 것과 여린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늙은 가지와 새로 뻗어나는 가지의 조화가 서로 의치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매화를 그리는 지간의 구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 매화 그리는 데 있어 여러분이 큰 도움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매화 지간의 구결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로요? 꽃에 관한 한 구결을 만나보시죠. 제가 요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상태로 가지를 그리고 이 매화든 사군자든 다시 하는 이유가 있죠.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에게? 예. 네. 다시 옛 처음을, 초심을 돌아보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오늘은, 매화의 구결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매화의 꽃에 관한 구결로 여러분과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